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전성기 로마는 세계 인구 4분의 1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률, 공공건축물, 화폐제도 등은 2000년 동안 그와 견줄만한 문명을 거의 찾기 어려울 정도로 우수했습니다. 이처럼 찬란했던 로마를 쇠퇴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훈족의 침입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의 시각으로 로마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된 원인을 분석해보면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의 오연제 시대 이후 황제의 권력은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콜로세움에서 로마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오락을 제공하고 빵을 나눠주었습니다. 황제들이 이 같은 통치 전략을 지속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죠. 이때 황제들은 당시 거래되고 있던 화폐인 은화 데나리온의 은함량은 줄이고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당시 유통되던 동전은 화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화폐 경제 시스템은 쇠퇴했고 생산성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화폐에 포함된 은의 함유량은 90% 이상이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200년 후인 3세기에 들어서면서 4%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황제들의 무분별한 통화 발행은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세금을 화폐가 아닌 현물로 납부하도록 조세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사실상 로마 경제는 더 이상 화폐 경제가 아닌 상품 경제로 시스템이 퇴보했음을 선언한 것이었죠. 황제들의 방만한 통화 정책과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한 재정 정책은 로마 전체의 생산성을 감소시켰습니다. 결국 로마의 실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로마 제국은 더 이상 국가로서의 경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흔히 로마는 야만족 침입 때문에 멸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3세기는 거의 매년 수십만 명의 야만족이 로마를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5세기까지 로마의 군사력은 우수해 야만족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로마를 위기로 몰아넣은 진짜 이유는 초인플레이션이었죠. 로마의 데나리우스 은화는 약 3.8g의 순은으로 제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정자들은 화폐 증발을 위해 은화의 은함유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은화를 평가절하한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는 건축에 너무 많은 돈을 써 재정이 부족해지자 은화의 은함유량을 92%로 떨어뜨리고 무게도 줄였습니다. 은함유량이 감소하자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네로는 미치광이 황제로 몰려 살해당합니다. 네로가 죽음으로 몰린 진짜 이유는 크리스트교 탄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후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은화는 계속 평가절하됩니다. 이쯤 되면 은도금된 동화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은화의 신뢰가 무너지자 곧 초인플레이션의 파도가 로마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옛날 100% 순은의 데나리우스 은화는 집안에 숨겨둔 채 쓰지 않게 됩니다. 이른바 장롱예금이 늘어나고 돈이 돌지 않자 경제는 공황상태가 됩니다. 재정은 점점 더 나빠져 수십만 대군을 어렵지 않게 동원하던 로마가 수만 군대를 편성하는데도 허덕댈 정도였습니다. 로마를 끔찍한 난국에서 구한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그는 은화의 신뢰도를 올리려는 작업을 포기하고 아예 은본위제를 금본위제로 바꿔버립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발행한 솔리두스 금화는 로마의 주요 통화가 됩니다. 금본위제가 확립되자 비로소 로마 경제에 숨통이 트이게 되죠.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기틀을 다집니다. 이후 로마 제국은 쪼개지고 서로마 제국은 무능한 황제와 황족의 권력 다툼 때문에 결국 5세기에 멸망합니다. 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직접 설계한 동로마 제국은 1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1921년 1월에 독일 일간신문의 가격은 0.3마르크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1922년 11월에는 7천만 마르크가 됩니다. 신문 가격이 2억 배나 넘게 올랐네요. 당시 독일의 다른 물건값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사상 가장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의 한 사례입니다. 비록 1920년대에 독일과 같은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종종 문제가 됩니다. 미국의 물가 수준이 1970년대에 두 배로 상승했을 때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제1의 공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1세기의 첫 10년간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약 2.5%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으로는 물가가 두 배로 뛰는데 거의 30년이 걸리죠. 높은 인플레이션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에 유지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게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까요? 높은 물가 상승률이든 지속되는 물가 상승이든 그 근처에는 통화량의 증가라는 원인이 깔려 있습니다. 1920년대 초 독일에서는 매월 평균 물가가 3배씩 상승했고 통화량도 매일 3배씩 증가했죠. 이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1970년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은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한 탓이고 최근에 물가가 안정된 것은 통화량의 증가율이 낮았기 때문이죠.